사실 곰팡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아, 쉽지 않죠. 딱 그런 편이에요. 곰팡이 전문가인 걸 아는데 그 곰팡이 전용 젤이 나와. 그 실리콘 타라서 곰팡이 젤을 살짝 이렇게 짜 놓은 다음에 그러고 좀 방치를 해놔. 발라놓고 물로 씻으면 돼? 독실이니까 물로 그냥 헹궈내는 게 편할 거예요. 언니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것도 먹다 보면 요령이 생겨. 예를 들면 너가 마라탕이 먹고 싶어. 그럼 그냥 마라샹궈를 시켜. 소분을 해. 소분한 만큼의 양에 사골국물을 부으면 그게 마라탕이 돼. 느낌 있네. MG 진짜 MG. 지하철 타는구나. 시사. 아, 지하철에는 또 써줘야 되는구나. 네. 나 민망해라. 아, 비친 걸 찍는다? 아, 비친 걸 찍는다?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형. 아, 나 셀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저씨 같이 쓰신 거. VJ 특공대인 줄 알았어요, VJ 특공대. 나는 오늘 비친 걸 찍는다. 오케이. 요즘 MG세대 특집이라는데. 너무 부끄럽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오케이, 비친 걸 찍는다. 와, 진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아, 나도 지하철에서 저 자리 제일 좋아하는데. 언니 어디요? 누 만난다. 네, 여기가 1번이 맞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휴, 내 벽지. 아, 가장 힙한 곳으로 가시겠다. 요즘 핫한 동네죠. 어떻게 놀래키지 해봐. 어떻게 놀래키지? 어떻게 놀래키지? 아이, 봤네. 제가 만난 분들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의지하는 조윤서 언니와 남지연 언니. 갑자기 어지러워서. 네 몸은? 내 거요. 비타 갖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지 말. 너무 맘대로잖아! 이렇게 친하구나. 너무 덥다. 그러니까 맞춰줘야죠. 진짜 절친이네. 언니 미안해. 눈치 게임. 미안해. 갈래 일로.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가이드야? 예예. 예. 오늘 성수동 가이드고요. 아, 잘 부탁드려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색 너무 잘 어울려. 왜 이렇게 귀여워? 그니까. 여자들 맨날 잘 어울려. 나이 불문인 거야? 아유, 나이 불문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면 나 어른축인 줄 알았어, 어른축처럼. 아니야, 한 다음에 뭐야, 그거 언제 샀는데? 아, 그럼 궁금한 거는? 언제 샀는데? 어휴, 머리, 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 하고 왔어? 나 오늘 좀 알차게 보냈어. 집 청소하고 운동 갔다 왔어. 어이, 그거 끌었어? 막아? 막아. 끌어, 막아. 그러니까 엄청 빡셀 것 같아. 오늘 많이 굴렸어, 쌤. 보셔야 되는 건.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막내가 제일 든든해. 시작하고. 얘 끝나면 너 시작하고 이러네. 우리 언젠가 다 같이 놀러 갈 수, 한 번도 놀러 갈 수 있겠지? 근데 너 어제 그 얘기했어. 우리 셋이 간 적이 없는데 왜 간 것 같냐. 아, 맞아. 얘기가 간 적이 없는데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맞아. 우리 각자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자. 너무 좋은데? 모녀 효도 여행이네. 모녀 효도 여행. 다들 잠시만. 연생이 어떻게 되시지? 우리 엄마 제일 막내. 우리 엄마 70. 우리 엄마 75. 어머니! 잠깐만. 엄마가 75라고? 잠깐만요. 어머님이 75년생이면 전 회장님이랑 2살 차이. 없지? 아니 그냥 친구 따님이 온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지난주에 아빠의 도전에 했던 거네. 아빠의 도전. 음식에서? 성공했죠? 아빠는 냉장고를 먹을 수 있어. 아빠의 도전 성공했지. 여기다. 너무 귀여운데? 언니. 갑자기 익룡 소리가 이렇게. 돌고래 한 마리가.
소품샵? 네. 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나올 만하지. 아, 이것저것 다 파는 거구나. 참새는 방앗간을 못 지나치거든요. 아, 여기 이쁘다. 어머, 어머, 이거 잼칼 봐. 이 두 분 난리 났다. 잼칼 못 지나치지. 잼칼은 있어야지. 자취하니까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말리는 어쩌겠어. 어쩌겠어. 조합이 너무 좋네. 요 조합이 너무 좋아. 옆에 자꾸 속삭여. 자꾸 누가 옆에 자꾸 악마의 속삭임을. 아,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그치?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다 봐. 아니, 뭘 다 봐. 그냥 대학생들이다. 얼마나 재밌어, 그냥. 우와.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여워. 우리 이거 맞춰야겠다. 또 탄생하는 거야, 우리? 윌슨 동생? 어, 귀여워. 그렇네. 완전 미니, 미니. 아, 이거 사야지, 사야지. 친구 만들어줄까? 어, 귀엽다. 어떡할래? 곰돌이로 할래? 토끼로 할래? 토끼하자, 토끼. 이게 몇 번? 우리 몇 번째 커플 템이지? 8,963만 2천 번. 이거는 못 따라하겠다. 와, 귀여워. 요즘 키링이 또 다시 유행이 더라고. 키링이? 응. 네, 키링 다시 유행이. 가방이 다르잖아, 가방. 네, 가방이. 어. 다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그때 갔던데. 거기? 나, 그 나 사고 싶은 거 있어, 안 되겠어. 아, 어. 위에 조명 봐봐. 어, 해외여행. 여기가 바로. 어머, 지금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지금. 뭔 얘기를 다 웃긴 거야 지금. 대만 느낌이네. 응. 바로 여기네. 와, 안에 많이 계신데? 사람 진짜 많은데? 좀 많이 핫하네. 와, 뭐야? 또 소품샵이에요? 예. 또 종류가 달라요. 어떡해. 저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어, 근데 이런 거 예쁘다. 그치, 살짝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지 않아? 오,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 오. 아, 예쁘다. 아, 이런 것도 벽에다 또 붙여야지. 이것도 예쁘다. 응, 이렇게. 내가 저창석 파트를 언젠가 한번 만들겠지? 아, 있어야지, 있어야지.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시원한 거 호로록 마시죠. 이것도 내가 다 생각해놨지. 갑시다. 가자. 어차피 우리 항상 가던 데 갈 거잖아. 맞아. That's right. 샌드위치 먹을 거야. 저희 제일 자주 가는 베이글? 아지트. 프레첼 집. 아, 프레첼. 요즘 또 프레첼 뜯더라. 자, 돌격. 돌격. 빵 고르러 가자. 어, 궁금해. 우와, 맛있겠다 이거 근데. 맛있겠다. 어떡해.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언니 이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야, 이거 뭐 햄버거네 거의.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맛있겠다. 제 부추 최애템. 약과도 있구나. 이거 맛있겠다. 이거. 여기 푸딩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와, 푸딩까지. 바나나 푸딩. 푸딩 진짜 맛있어. 바나나 푸딩 너무 맛있죠. 됐어? 아, 수프도 하나 시키지 마. 너무 배고파. 진정 힛. 아, 이거는 식사가 되겠다, 크기가. 토마토 스프 먹어도 돼? 어, 먹어. 먹지 않겠다. 지은 씨 잘 먹는구나. 아, 맛있겠다. 아, 갑자기 배고프네. 진짜 맛있어. 지희야, 너 이제 한 달 반 됐잖아, 같이 시작한 지. 맞아, 어때? 제일 좋은 점은 뭐고, 제일 힘든 점은 뭐? 집에 왔을 때 좀 쉬고 싶은데 집안일 해야 돼? 근데 나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돼. 집안일이 너무 많아?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있어? 많이 이해하고 있어. 아, 언니 나 지연이한테 궁금한 거 있어. 뭔가? 화장실 곰팡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아하, 쉽지 않죠. 쉽다 그런 데 곰팡이 전문가인 걸 아니까. 근데 내가 해본 방법은 실리콘 같은 데도 전박이로 곰팡이가 생기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물로 막 칫솔로 막 하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야. 안 돼, 별로 안 되지, 곰팡이. 원래 락스나 그런 거 써야 돼. 근데 락스는 냄새가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아, 맞아, 맞아. 그 곰팡이 전용 젤이 나와. 아. 맞아, 맞아. 저거 좋아. 그 실리콘 타라서 곰팡이 젤을 살짝 이렇게 짜 놓은 다음에 그러고 좀 방치를 해놔. 발라놓고 물로 씻으면 돼? 혹시리니까 물로 그냥 헹궈내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저 말 듣고 바로 잘하셨어, 샀어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역시 엄빠랑 사는 게 짱이야. 편하긴 하지. 근데 나 너무 재밌어. 이런 걸 하나하나 내가 배워나가는 게 이걸 내가 해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있어. 혼자 살아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나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져.
자취하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아, 야, 진짜 무엇이든 물어봐요. 자취 경력들이 엄청나니까. 네. 아, 그 남은 음식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 아, 그건 내가 전문이야. 각자 분야가 있어 다. 예예 예, 예. 어떻게 그 김치랑 식용유랑 네. 설탕을 넣어요. 네. 남은 음식을 넣어. 볶아. 아, 예.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맛있어요. 그 남은 음식이 뭐든 간에 김치와 식용유를 넣고. 아니, 뭐가 남아도 거기에 넣어. 문제가 이게 볶는 거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게 네. 볶아도 볶은 게 남아. 남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미가 맞아요. 사실 거기에 또 넣고 또 또 볶아. 그 왜? 국밥은 그 육수를 1년 넘게 끓이잖아요. 아, 시볶음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시볶음밥. 아, 시볶으로 가라. 불씨가 꺼지자. 그 계속 볶아. 그러면 이제 두 달 전 김치하고 방금 전 김치가 섞여서 맛의 레이어가 생기는 거야. 맛의 레이어가 있네. 누군지부터 거 역사가 있는 거지. 배달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많이 남잖아. 그럼 언니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것도 먹다 보면 요령이 생겨. 예를 들면 너가 마라탕이 먹고 싶어. 그런 거 엄두도 못 내. 그거는 못 시키지, 마라탕은. 너무 크지. 그럼 그냥 마라샹궈를 시켜. 소금을 해. 그 소금 한 만큼의 양에 사골국물을 부으면 그게 마라탕이네. 나 또 궁금한 거 있어. 치킨은 어떻게 보관해? 치킨 보관법도 또 있어. 치킨 할 거 많죠. 그거를 미리 살을 다 발라, 따뜻할 때.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샐러드 고명으로 먹어. 그렇지. 샐러드에 아니면 지 그냥 볶음밥 같은 거 해먹어도 괜찮고. 나랑 똑같이 해먹네. 볶음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왜 내가 말한 때랑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데. 네 거는 먹고 싶진 않아. 근데 지 취하는 거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 난 지금. 그러게, 즐기는 거 같아. 지금 한창 재밌을 때야, 지금. 왜냐면 너가 자취하는 거 완전 부모님 설득해서 나온 거니까. 맞아. 와, 설득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어. 반대가 좀 있었나 보네. 난 빗소리네. 네, 제일 맞아요. PPT가 제일 웃겨. PPT가 제일 웃겨. 나는 너가 PPT에 어떤 걸 넣었어? 일단 그 과거에 내 삶. 과거에 나는 이런 작품을 해왔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 PPT에? PPT의 차례가 그거였어. 과거, 현재, 미래. PPT를 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PPT를 준비했어? 친구 중 한 명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연극영화 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포트폴리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확실한 방법이긴 하다. 거기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 그럼 나는 PPT를 만들어야겠다. 이상하게 25살에 뭔가를 해내고 싶었어요. 우와! 아, 이게 진짜 실제로 썼던... 어머, 너무 잘 만들었어!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나는 어땠으나? 과거에서 20살 전에. 과거, 30분의 연기. 현재 지금 나는 이렇고, 지금 내가 처한 위기는 이렇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미쳤다. 이 점을 사회에 노출시켜야 한다. 독립. 독립의 사전적인 의미까지 싹 써놨어. 우와. 내가 이걸로 어떻게 될 것이며. 우와.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걸로 와 정지. 우와. PPT 발표하듯이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가량 어머니 아버지께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발표를 하는 1시간 동안은 질문하지 말기. 아. 그러니까 뭔가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기. 과격해질 수 있으니까. 말싸움 되니까. 네. 아, 질의응답은 1시간 뒤에. 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끝나고. 질문 시간 따로. 우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겠는데. 대박이다. 진짜 과제네. 그럼 PPT하고 바로 설득이 됐어요? 어머니는 설득이 바로 됐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래도 딸이고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좀 아버지 설득하는데 한 달 정도. 준비를 철저히 했네. 똑부러진다, 똑부러져. 와, 나 내 딸 이러면 바로 오케이야. 결국엔 자취하고 나니까 아빠가 제일 막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 맞아, 맞아, 저래. 네, 맞아. 자식이 이름 부모한테 없어. 부모님이 오늘 방송 보시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안심하시겠다. 아이고, 잘 컸네. 형은 어떻게 했어요? 예? 네? 형 어떻게 했어? 그냥 놔버렸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PPT로 설득될 세대가 아니야. 그럼 뭐 편지만 써놓고 이렇게 네. 소자 나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던 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자. 부모님 주무실 때 저랑 보라고. 남도 언니들 저희 집 한 번 더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오늘 산 그걸로 제가 파스타 꼭 해드릴게요. 와. 자, 다 드셨나요?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꿀팁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실리콘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스타 먹으러 모이는 걸로. 오케이. 사
사진 보내주세요. 어, 정말 꼭하지.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아, 너무 잘 먹었다. 딸이. 너무 배불러. 와. 조만간 같이 또 운동하시고요. 네. 아, 알겠어. 가지. 자, 언니 조심히 들어가. 빠빠이. 연락할게. 막내, 얼른 가. 막내 먼저 가.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안녕. 귀여워. 가자. 귀여워.